그러니까 조금 알아보고 해야겠죠? 나 베타를 한 적이 없어서. 어, 여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훈련장이라면 지금 이 방에서 영웅을 교체할 수 여기가 제일 좋네. 다른 전장에서는 영웅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영웅을 선택하는 정보 버튼을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했던 애가 얘고 소울저 76이고 트레이서도 할 수 있는 애였어? 이 버튼을 눌러 방금 고른 영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뭔 버튼을 눌러? 상세 정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상세 정보 버튼. 준비되면 창을 닫아 다음 단계를 이건가 보네. 펄스 폭탄.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선택을 완료하여 영웅을 실제로 교체하십시오. F1이 상세 버튼이에요. 아, 겐지 일단 겐지. 용검. 막강한 근접 무기를 뽑습니다. 계속하려면 선택을 완료하십시오. Q가 궁이죠? 그리고 이 버튼. 어, 이런 것도 있네. 잠깐만. 그럼 얘는 뭐였지? 선택을 완료하십시오. 아, 얘는 생체장이었구나. 어. 얘는 이 버튼이 튕겨내기. 전방에서 날아오르는 투사체를 모두 튕겨냅니다. 칼로 막 다 튕겨내는 캐릭터네. 계속하려면 선택을 완료하십시오. 유승용 기모찌가 무슨 말이야? 지풍창 빠르게 튀어나가 적들을 선택을 완료하십시오. 이 여자가 너무 말이 많아.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지풍창 빠르게 튀어나가 적들을 뱁니다. 적을 처치하며 재사용 시간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발음이 잠깐만. 얘는 그냥 쉬프트가 얘는 쉬프트가 그냥 질주였네. 우리 얘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적들을 배울 수 있대. 쓰레기다. 솔저가 진짜 쓰레기였네. 그리고 수리검 투사치 세 개를 연달아 던진다. 아, 얘는 이걸 던지는 수리검이 이제 기본 무기네요. 투사치 세 개를 부채꼴로 던집니다. 스페이스. 벽을 오르고 두 번 뛰어오를 수 있다. 왜? 왜 쓰레기라는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얘는 스페이스. 지속 능력. 타격감이 안 좋음, 협동 위주 게임에 몰라요. 그냥 하고 닥쳐. 닥치고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얘는 두 번 뛰어오를 수 있네. 칼로 튕겨내면 상대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간다. 아, 그래? 그럼 막 근접에 있는 애가 막 총 쏘고 이러면은 얘는 튕겨낼 수 있는 애야? 아, 진짜? 개좋네. 리퍼. 죽음의 꽃. 주위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얘는 약간 근처에 있는 범위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림자 맑기. 선택한 지점으로 순간이동한다. 순간이동. 이거를 먼저 딱 쓴 다음에 궁을 쓰면 딱이네. 망령화, 시프트, 좌시프트. 피해를 받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지만 무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신속히 이동할 수 있지만 무기를 발사할 수 없다. 아, 이게 원래 기본적인 거의 시프트가 다 이런 거지. 쟤 뭐라는 거야. 형이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 부심 부리는 사람들 강퇴당합니다. 괜히 막 게임에 대해서 막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데 오버워치 충들 와가지고 뭐 이 게임은 까면 안 됩니다. 함부로 까지 마세요. 함부로 쓰레기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른 방송 하세요. 다 전부 다 자기 방송 하세요. 그럴 거면은
제 방송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내돈 주고 샀어. 헤이파이어 사건. 근거리 방사 피해를 준다. 방사. 그리고 지속 능력, 영혼 수학. 영혼 구슬을 거두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얘는 뭐 영혼을 얻나 봐. 죽으면은 상대의 생명력을 뺏는 그런 캐릭터인가 보네. 근거리에 방사 피해 준다. 오케이. 얘는 약간 그거다. 지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죽음을 주고 이런 컨셉의 카드네요. 맥크리. 되게 많네 캐릭터가. 여기까지만 봐야겠다. 황야의 무법자. 생긴 거는 약간 사막에서 다니는 약간 그런 얘네들 뭐라 그러지 이런 걸? 보안관은 아니고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잡이. 황야의 무법자. 적들과 정면 승부를 합니다. 정면 승부? 이건 잘 모르겠다. Q 발사. 모르겠어. 구르기. 이동 중인 방향으로 구르면서 재장전한다. 얘는 달리는 게 없어. 얘는 달리는 게 없고 구르면서 재장전이 저절로 된대. 카우보이?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섬광탄. 전방에 있는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근데 이게 그거 아니야? 섬광탄 던졌을 때 뒤돌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뒤돌면 안 맞아? 정확히 바로 눈앞에다 쏴야 돼? 피스키퍼. 강력하고 정확도 높은 리볼버 총입니다. 아, 이건 일단 무조건 쓰면 저거 하는 거야. 아, 범위 아니면 다 맞아? 괜찮네. 그러면. 얘는 약간 인생이 힐이 안 되는 애구나. 그냥 저거네. 총을 뽑았으면 지가 죽을 때까지 달리는 캐릭터네. 얘는 치료가 없잖아. 그치? 무슨 궁극기도 계속하려면 정면 선택을 승부를 하고 완료하십시오. 하고. 일단은 겐지 한번 가볼까? 선택한 영웅의 상세 정보를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을 마음껏 둘러보세요. 오케이. 다른 영웅을 시험해보고 싶거나 기술을 연마하고 싶다면 언제든 이곳을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본티어 미세테미로. 뭐라고? 뭐라는 거냐, 얘. 훈련장은 언제든 원할 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평타가 좀 까다롭네. 평타가 좀 까다롭네. 죽음과 마주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라. 느려, 이게 느려. 근데 나 약간 이런 거내 취향이긴 해. 이런 거 약간 내 취향이긴 해. 약간 좀. 교토다. 교토다. 이런 거 약간 내 취향이긴 해. 우클릭은 뭐야? 우클릭은 쓰레기야. 우클릭은 별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애들 영웅들이 모여있지 않은 이상은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궁극기 갑니다. 궁극기. 뭐야? 칼 쓰는 거네, 궁극기는. 야, 잠깐만. 근데 이거는 궁극기 쓰다 죽겠는데? 근접으로 뛰어가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근접으로 뛰어가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근접으로 내가 막 뛰어가다가, 뒤지는 거지. 잠깐만, 시프트 한번 써보죠, 시프트. 뭐야? 이렇게 가는 게 낫네. 이렇게 가만있어.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궁을 활성화를 해. 그 다음에 쉬프트로 뛰어서 여기서 존나 써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딱 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달려든 다음에 여기서 검으로 검진하는 거야. 그치, 대시를 바꿔가는 거지. 어,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뛰어가면은 누가 얘를 저거 하겠어? 못 맞추겠어. 그렇지 않아. 어, 얘는 딱 기본적으로 일단 대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칼질을 해야 돼, 얘가. 느낌이 딱 그러네. 가다가 죽는다는 거지. 얼마나 달지 피가? 얼마 안 다네. 대시키는 거의 데미지 안 주네. 달리는 도중에 2키 누를 수도 있다고? 가만히 있어봐. 달리기 그렇게 많이 안 될텐데. 아,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얘를 쓸 때는 이렇게 하다가 가라고? 이렇게 하다 가라고? 어, 아래로 내려가면 총 쏘는 NPC도 있습니까? 어어우 쉣. 아, 여기 있네. 아, 녹음 극혐이야. 어, 저 일본 대사 그거 아닌가? 진짜로 보여주마. 아, 이거는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네. 막는 시간이 되게 짧네. 막는 시간이 되게 짧아. 아, 아니구나. 그렇지 않네. 아, 글쎄, 근데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걸 한숨하고 이렇게 한숨만 딱 가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상대가 에임을 잡기가 힘들잖아. 그쵸?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가자키리. 어, 근데 나는 일단은 뭐 겐지 대충 봤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바꿉시다. 올라가야 되나? 캐릭터 바꾸려면 아, 여기네. 리퍼. 너희 곁을 건넌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지금 오버워치 캐릭터가 이게 다야? 전 영웅이 이게 다야? 전 영웅이 이게 전부예요? 어, 아, 괜찮네. 롤 같은 경우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막 그 캐릭터를 알아야 내가 또 상대를 하잖아. 그런 게 너무 극혐이었어. 이게 롤처럼 많이 나오면 망한다. 그림자 밝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순간 이동. 동시 처치. 아, 얘는 움직임이 되게 느리네. 어, 움직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느리네. 딱 몰래 모서리에 보고 있다가, 여기 모서리에 보고 있다가 저기로 딱 이동해야겠다 해서 딱 목표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기습적으로 딱 차권 써야겠네. 어, 얘는 움직임이 되게 느리구나. 근데 이거는 뭐 거리 제한 없나? 여기서도 되는 건가? 우와, 이건 좋다. 아, 아니네. 이렇게 하네. 피살기를 쓴다고? 어, 오케이, 한번 가볼까? 죽음을 맞추라. 우와, 우와, 지린다. 우와, 야, 이거 지리네. 오, 얘 괜찮다.
야, 얘 괜찮다. 오, 얘 괜찮네. 궁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샥 돌면서. 저 궁 쓰는 동안에는 죽을 수도 있나? 시프트는 그냥 얘 캐릭터가 사기니까. 어? 피해를 받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아, 그러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봤어, 지금. 느린 거야. 뭐지? 하고 봤는데 무적이네. 그러면 상대가 궁을 썼을 때 이걸로 도주를 해야겠네. 궁을 쓰면 난 이렇게 도주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나 얘 괜찮네. 와. 궁을 쓴 다음에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궁을 쓴 다음에도 이동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야겠네. 제가 머리가 좋아요. 손이 안 될 뿐이에요. 이해도는 좋습니다. 이런 거 단순한 건 이해 잘해. 단순한 거는 약간 전략적인 것들. 근데 막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거 막 이제 복잡한 건 머리가 아파서 못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군인 같은 컨셉, 캐릭터 하나 전략 짜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러면 궁을 쓴 다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쓰고. 야, 누가 궁 쓰고 이동 가능하다 그랬어? 궁 쓰는 동안에는 키가 없어지는데. 야, 궁 쓰는 동안 누가 이동 가능하다 그랬어? 궁 쓰는 동안은 대시가 안 돼. 그냥 거리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움직인다고? 캐릭터를 따라서? 키보드를 누르라는 건가? 아, 점프랑 이동받는. 나는 뭐 대시 뭐 이런 게 된다는 줄 알았어. 써보자. 아, 웬만하면 얘는 궁 쓰고 따라가 줘야겠네. 근데 얘는 웬만하면은 이게 관건이네. 요거 잘 써야 돼, 요거. 요거 잘 써야 돼, 요거. 캐릭터가 괜찮네. 이런 거 막 무한 이동 되는데도 샷건이어가지고 막 쫄려. 아, 원거리 캐릭터가 아니니까. 얘도 괜찮네요, 캐릭터가. 그 다음에 얘도 약간 내 스타일이다. 얘도 약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은 막 그런 거 안 좋아해. 난 솔저 같은 스타일 오히려 안 좋아해. 왜냐면 너무 단순하고 뭔가 죽였을 때 쾌감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뭔가 손맛이 있잖아. 내가 리퍼는 딱 들어가서 거기다 한번 조진다. 각을 보잖아. 그냥 야, 갈까?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한번 세카이노 하면서 샥 하는 막 각이 있잖아, 얘네들은. 그렇죠? 야, 간다! 막 이러면서 얘네는 칼 막 샥샥샥 막 튕겨내면서 궁 써서 막 칼로 막 샥샥샥샥 하고. 그 장면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맛이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냥 얘는 딱딱이잖아, 종이. 이런 애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이런 건 안 좋아해 내가. 그 다음에는 오늘은 딱 파라? 쏘는 건 파라가 좋아. 얘는 뭐하는 애야? 얘 독수리야? 독수리 오형제야? 보아. 초소형 로켓을 연속으로 발사한다. 그냥 궁이 로켓 발사기네. 이런 게 내가 제일 싫단 말이야. 이런 게 내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좌시프트 점프 추진기 하늘로 빠르게 솟아오른다. 솟아오른 다음에 궁을 쓰는 건가? 중격탄
폭발하는 충격탄을 발사하여 적들을 뒤로 밀쳐냅니다. 약간 아이언맨 같은 놈이구나. 아 이거 그거네. 뛴 다음에 충격탄 쏴도 되겠네. 그치. 로켓 런처. 폭발하는 로켓을 원거리에서 발사합니다. 그리고 지속 능력. 호버 추진기. 누르고 있으면 공중을 떠다닙니다. 어 뭐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 연료가 있네. 어. 어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고수들이 이런 캐릭터 많이 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고수들이. 왜냐면은 일단 뜨면은 뭐 쏘기 어렵잖아. 그치? 일단 뜨면 상대는 쏘기 힘들고 나도 쏘기 좀 힘들어. 근데 내가 컨트롤이 존나 돼. 그러면은 이거는 궁을 기다린 이유가 없어. 이걸 일단은 빡빡빡빡 누르고 이걸 맞추는 거지. 어 근데 얘가 또 연사가 안 되네. 어 아 점프하고 이걸 유지하면서 한다고? 아 글쎄 이건 별론 것 같아. 아 한 번 고도의 집중을 딱 하는 건가? 이거라고 딱 유지를 하면서 이거 쏘는 건가? 근데 애가 연사가 너무 느리다. 애가 연사가 너무 느려. 연사가 너무 느려. 다른 데로 가야겠네 이거. 저기 너무 좁고. 잠깐만 한 방 맞췄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세지? 아 근데 얘는 단원컨대 좀 캐릭터가 어렵네. 아 한 방 맞으면 죽사야? 아... 제거 완료. 얘는 근데 라인 정리용은 아닌 것 같아. 어 딱 보니까 몰라. 어 얘는 라인 정리는 좀 별론 것 같아. 라인 정리는 별로고.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 얘는 별로 라인 정리는 도움이 안 되고 후방에서 컨트롤 좀 되는 애들이 지원해주면은 글쎄 얘 괜찮아? 어 나는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너무 어려워. 일단은 날라다니면서 맞춰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압박이야. 잘하면은 하겠는데. 아니요 이거 분석 아니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게임 해보는 거야. 한 팀당 한 명은 꼭 써 얘를? 그러면 딱 그거네. 그러면 에이스가 쓴다는 얘기네.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이 한 팀당 한 명씩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궁이나 한번 써봐야겠다. 우와 뭐야. 나 왜 죽어? 저거 쓰면 죽는 거야? 나 왜 죽어? 아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야 근데 얘 궁 하나만큼은 끝내주겠다 진짜. 궁 하나만큼은. 아 스플래시 데미지에? 어 궁 하나만큼은 끝장나겠어 진짜. 궁 하나만큼은. 약간 얘는 떠서 궁 쓰는 건 별론 것 같아. 어 그런 거는 진짜 극적인 장면인 것 같고. 약간 그리고 RPG 같은 탄이어서 예측하면서 써야겠네 앞에다가. 어 방송 오랜만에 켰어요. 얘는 근데 여기서 딱 궁을 쓰는 맛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 와 궁 쓰는 맛이 이거 장난 아니겠네. 꽤 기네. 궁 쓰는 맛이 꽤 길어. 궁은 점프 뛰어서 어, 안 쓰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고
차라리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거.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고, 궁은 그냥 딱 저기다 조준을 딱 노려놓고 애들 뭉친 데에다가 쓰면은 딱이겠네. 애들이 한타를 못하겠어 얘 때문에. 얘가 왜 한 명씩 꼭 넣는지 꼭 알겠어. 애들이 한타를 뭉쳤을 때 그때 한번 딱 아작 낼 수 있겠네. 딱 궁을 모아가지고 딱 변태처럼 딱 이런 데 있는 거죠. 딱 이렇게 있다가 딱 변태처럼 있다가 애들 왔냐 하면 아 얘는 진짜 근데 탄도 얼마 없어가지고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오케이. 뭐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 아니요? 전투 준비실. 파라가 쉬프트로 날고 공중 유지하면서 딱 다섯 발 맞게 쏘고 내려오게 됨?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는 솔저 했고 맥크리. 얘 한번 해봅시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얘는 황야의 무법자. 궁극기가 적들과 정면 승부. 이건 잘 모르겠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리고 좌는 시프트. 구르는 중에 재장전을 한다. 일단 한번 쏴봐. 얘는 약간 그거구나. 약간 저격총 같은 느낌인데. 우와 이건 뭐야. 오우 상탄 조절해야 되네. 명중. 아, 야 이것도 나쁘지 않네. 쏘는 것도 이걸 더 많이 쏠 것 같은데. 머리 쪽에다 쏜 다음에 내리는 거. 나 예전에 피구공 쓸 때 이렇게 많이 했잖아 카스에서 내가. 이거 나쁘지 않네. 야 이거 나쁘지 않네. 아니야 이거는 근접해라 보기만 할 수 없어. 여기서도 딱. 아 그러네. 어우 아 야 근데 야 이거는 솔직히 근접 아닌 이상 이렇게 안 쏜다. 그치 아니다. 야 근접에서도 이렇게 안 쏜다.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이렇게 쓸 것 같아. 이렇게만 쓸 것 같아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거의 얘는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움직이잖아. 애들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아무리 눌러도 연사가 느려. 근데 얘는 우클릭으로 쏘면 이렇게 따다다닥 나간단 말이야. 차라리 나라면은 이걸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굴러 그 다음에 장전한 다음에 따다닥 이렇게 쏘겠어. 이게 훨씬 나아 보인다. 거의 한 발 한 발 쏘는 걸 많이 한다고? 그래? 아 그래? 한 발 한 발 쏘는 걸 많이 한다고? 아 진짜? 명중. 그래? 성광 맞은 거요? 성광은 범위가 조금 아쉽네. 이렇게 하면 이게 애가 스턴이 걸린다고.
아 얘는 딱 보니까 그럼 섬광캐다 섬광캐. 어 먼저 걸고. 아 뭐야 뭐야 게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종료한다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거는. 게임을 오래 하라고 만든 거 아니었어?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야 이거 근데 되게 많이 할 거. 섬광을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많이 할 거 같긴 하다. 섬광이 쿨이 얼마 안 길어. 그쵸? 섬광이 쿨이 얼마 안 길기 때문에 쏘긴 조금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맞추기만 하면. 어 이거 많이 할 거 같아. 섬광 난사 구르고 난사. 어 내 말이 딱 그거잖아. 내 말이 딱 그거였는데 사람들이 한 발을 더 많이 쓴다 하더라고. 어 나는 난 이렇게 한다 생각해. 난 여기서 구르고 그 다음에 딱 구르고 이렇게 딱 쏘는 거지. 왜냐면 구르면 장전이 딱 저절로 되잖아 이쪽은. 어, 왜 난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쏘면 너무 느리다는 거야 한 방이. 애들이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사를 타다다다다 하면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쵸? 상탄 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총이 아니에요. 딱 하면서 된단 말이에요. 상탄 조절이 그쵸?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탄 조절이 아니어서 따다다다다 어 그리고 따다다다다 적들과 정면 승부한다. 석양이 진다. 뭐야 이건 뭐야. 어 이거 딱 락곤 해가지고 한 번에 타다닥 쏘는 건가? 어 세 명도 가나? 뭘 힘내야 뭘 힘내. 잘하고 있는데 어 뭘 잘하고 있는데 뭘 힘내야.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적이 가능해? 어... 그러면 여기 딱 던지고 석양이 진다. 아 얘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어... 괜찮네. 어 얘 나쁘지 않네. 어 얘 괜찮네. 얘는 궁이 적어네 완전. 궁이 다 사기네. 동시처치. 뒤치기용이라고 이게? 뒤치기용으로 궁을 쓴다고? 아니지 이거는 뒤치기용으로 딱 쓰는게 아니지. 이거는 내가 딱 그거지. 어디 골목 같은데 딱 있는거야. 이런 같은데 있어. 이런데 딱 이렇게 변태처럼 딱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 여기 앞에서 띵띵띵 두 명이 죽었어요. 그쵸? 그러고 있다가 우리 팀 딱 두 명이 죽고 애들이 크 죽었다 하면서 탁 몰려왔을 때 여기서 궁을 딱 쓰면 석양이 진다면 샤아 이거는 그렇게 딱 쓰는 거죠. 형 닥쳐. 응 닥쳐. 형 때문에 지금 오버워치 하는 거야 오늘. 저 형 때문에 오늘 생존 게임 취소됐어요. 어 진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게 없어. 어 지금 며칠째 지금 유튜브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저 형은 이렇게 말해도 모를걸? 관심이 없어서. 어 사정사정 해도 말을 안 들어. 트레이시 오늘 마지막 테스트.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펄스 폭탄. 적에게 부착되는 강력한 폭탄을 던집니다. 어 부착을 시켜야 되나? 이런 거 조금 부착을 시켜서 죽여야 되는 거면은 조금 까다로운데. 아니야
그런 게 영상을 못 녹화를 못 한단 말이야. 오늘은 풀이야. 오버워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시프트 전멸. 이동 중인 방향 순간 이동한다. 시간 역행. 어? 시간을 역행하여 예전의 생명력 및 위치로 되돌아간다. 우와. 얘는 조금 시간을 달리는 자인가? 지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죽을 뻔하는데 사람만 나면 다시 원래 체력으로 가는 건가? 어, 그러네. 이거 써도 전멸되네. 어? 잠깐만, 얘는 전멸이 3단까지 되나? 우와, 개 공포다. 공포녀네, 공포녀. 어, 시프트보다는 우클릭으로 하는 게 편하네. 깔끔하네. 화면상이 몇 개까지 대시할 수 있는지 나와주네. 바로 이거지. 동시 처치. 야, 총 개노답이야. 총은 개노답이야. 총은 머리 안 맞히면 좀 어렵네. 아, 연사하면 되겠다, 연사. 연사하면 괜찮네. 조금 아쉽네. 조금. 따라가는 적대?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 얘는 약간 상대가 오줌 지리고 흘리고 갈 때 뒤통수 터는 캐릭터들이구나. 딱 하면서 따라가고, 딱 따라가면서 딱 털어주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상대가 지금 도망간다 치면은 이렇게 딱 때리고, 나가서 딱 때리고, 딱 때리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니까. 약간 이런 캐릭터네. 목이라고요? 이건 뭐야? 시간 역행은 도대체 뭐야? 시간 역행. 예전의 생명력 및 위치로 되돌아간다. 내가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재빠르게 이걸 눌러야 되나? 내가 공격을 당한다 치면 재빠르게 이걸 눌러서 뒤로 도망가야 되나? 어, 그치. 어, 상대가 궁을 썼다 그러거나 코너로 들어갔는데 요 옆에 있는 거, 옆에서 이게 딱 날 공격하고 있어. 얘가 이렇게 내가 딱 들어갔어. 어, 여기서는 내가 여기 라인을 이렇게 다시 에임을 땡겨서 조준하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여기 딱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역행하는 거지.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전멸 쓰고 들어가서 폭탄 던지고, 전멸 세 번 쓰고 진입해서 궁 붙이고. 아,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하라고? 아, 얘는, 아, 그러네. 아, 얘는 저거네. 택배네, 택배.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제가 날 봤어. 제가 날 봤어. 어, 나 막 쏘기 시작해. 딱딱딱 해서 여기다가 Q를 눌러서 붙였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역행해서 뒤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나는 시간 역행해서 나는 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나를 못 죽이면 결국 그거는 붙어있고, 난 시간 역행하면 내 체력이랑 그리고 나의 뒤로 돌아갔던 게 이렇게 딱 여긴 딱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어. 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것 같다, 얘. 어. 그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것 같다. 그치. 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어. 어. 머리로는 다 이해. 그리고 원래 손으로도 다 됐었어, 얘들아. 어. 손으로 다 됐었어. 단지 이제 세월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 다 했었어. 다 했었고. 어, 다 했었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딱 가서 여기다 붙이고 시간 역행해서 난 딱 뒤로 오는 거. 이거 봐. 아직 살아 있단 말이야, 감히. 아. 안 죽었는데 아직. 아, 택배문 가는데 택배문. 택배문 가는데 택배문. 어. 약간 느려? 어, 늙어봐.
늙으면은 있잖아 얘들아, 되고 안되고의 차이야. 느리고 느리고 빠른고의 차이가 아니야. 나이 들어봐 진짜. 내가 있잖아 일요일날 결혼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자리 찾는 것도 못해. 어? 우리 클럽원들이 말이야. 진짜 딱 그 아, 진짜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양복 입고 딱 진짜 그 함께 앉는 것도 힘겹다라는 거를 그때 느껴봐야 돼. 진짜 어디 앉는지도 몰라가지고 괜히 대기실에 있고 말이야. 어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해봐야 돼. 여러분들은 몰라. 어 여러분들 뭐 결혼식 가면은 와 저 오빠 어 저 형 결혼한다 난 멀었어 난 아직 군대도 안 갔어. 어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 나이 몰라. 여러분들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이제 연습 게임 한번 해도 되겠다. 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이해를 많이 했다. 잠깐만요. 퇴물 부대가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민증 물어보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오늘 내가 점심으로 칸초를 먹었는데 칸초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 박스가 개 큰 게 나왔어. 안녕하세요. 칸초가 박스가 개 큰 게 나왔어. 그래서 어 누가 저거 집에 사다 놨지? 그래서 칸초 먹어야겠다 했지. 그래서 칸초를 딱 뜯었다? 그랬더니 거기 꽉이 두 개가 들어있어. 칸초가 박스가 개 큰 게 나와가지고 어 아 저거 드디어 얘네들이 한국 과자가 정신을 차렸구나 했는데 박스를 깠는데 박스가 더 있어. 박스를 깠는데 박스 두 개가 있어 안에. 어 그래서 빡쳤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한국 과자가 위대하대. 너무 고급스럽대. 꽉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거 되게 부러워하더라. 어, 맞아. 박스를 깠더니 박스가 있고, 박스를 깠더니 비닐류가 있어. 어, 비닐팩이. 개극혐. 캐릭터 잠깐만 하나 보자. 지금은 구운 양파라는 과자인데 이건 좀 양심이 있어요. 과자가 양이 많아요. 이거는 약간 둘리 컨셉. 아 지레랑 덫 정말 이건 조금 그렇다. 이건 이건 명장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까비. 어 순아. 오 우와 야 얘 변신하냐? 얘 변신하냐? 아 진짜? 오 해모수네 해모수. 자가수리. 아 이게 딱 보니까 얘는 엄청 무거워 보인다. 어, 엄청 무거워 보이고 기동성 자체가 없네. 대시나 이런 게 전혀 없네. 어 얘는 조금 엄청 무거워 보이는 캐릭터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기 모아서 전차 딱 하네. 내가 얘를 잘할 것 같다고? 왜? 캐릭터가 느려서? 조용히 있어. 하여튼 이래서 사람들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못했어. 어?
오 잠깐만 얘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얘 누구야? 오 잠깐만. 어 난 약간 이런 캐릭터도 괜찮아. 약간 미래형 그 미래형 고릴라. 원시의 분노. 엄청난 생명력을 얻지만 점프팩으로 뛰어오르거나 주먹 공격만 할 수 있습니다. 헐크 모드네. 이거 딱 헐크 아니야? 어? 점프랑 주먹. 어 점프 뛰어다니고 주먹 공격하면서 체력 개 많아가지고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딱 헐크 모드네. 점프팩. 아 데미지는 별로야? 전방으로 크게 뛰어오른다. 어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 조금 별로겠다. 어쩌면 고릴라 새끼가 계속 뛰어다니면 그치 계속 막 점프 막 해대고 다니면은 좀 귀찮겠네요. 아 진영 붕괴형 캐릭터야. 아 약간 그런 애구나. 얘는 잘 놀고 있으면 와가지고 어머 너네 무슨 얘기 나눠? 그러면 이제 다 애들 해산하잖아. 그쵸? 뭉쳐있는 걸 못하게 하는 한타 방지 캐릭터네. 어 이해했다. 아 루시우 이 한국인 아니야? 소리방벽 주위 야군들에게 임시 방어망을 제공한다. 분위기 전환 두 음악 중 하나를 든다. 치유 증폭으로 주위 야군을 치유하고 속도 증폭으로 주위 야군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 볼륨 높여라. 틀고 있는 음악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아 나 솔직히 이런 캐릭터는 진짜 별로다. 알고 싶지도 않다. 아 얘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하고 싶지 않아. 우리 팀엔 필요해. 어 야 근데 얘 멋있다. 어 약간 하이뉴 건담 냄새나네. 하이뉴 건담. 쓰러진 아군들을 부활. 오 오 궁이 부활이야. 아군을 향해 날아간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힐러네. 완전 힐러네. 카두세우스 지팡이 누르고 있으면 아군을 치유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이거를 아 아니다. 아니야. 구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구멍이 팀이 너무 셀 것 같다. 이거 만약에 우리 클럽에서 한 명씩 BJ팀 만들어서 싸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구멍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존나 엽기 전략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 딱 개조시키는데. 아래쪽 설명은 마우스 오른쪽. 아니요 이런 건 상관없어. 할 게 아니어서. 내 스타일 아닌 것들은 안 해 나는. 순간 이동. 아 나 딱 내가 딱 싫어하는 것들. 내가 딱 싫어하는 것들. 어. 황보? 별로 안 닮았는데. 젠야타. 모든 피해 면역이 되면 주위 아군을 치유한다. 아.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서포터네. 아, 이게 지금 딱 그거 아니야? 이게 혹시 그거 아니야? 색깔별로 나눠둔 거 아니야? 여긴 힐러를 배치한 거 같네. 어, 여긴 힐러인 거 같고 여기 서포터인 거 같고. 아, 그치. 캐릭터를 나눠둔 거 같아. 아, 그러네. 돌격 지원 수비. 아, 극혐. 아까 내가 이거 잘한다는 말은 너는 그냥 수비를 해라. 어 찌그려져 있어라. 집 나가지 말라. 그쵸? 돌격. 우와 뭐야. 아 미친. 자폭. 비상 탈출하며 로봇을 과부하시켜 잠시 후에 터지게 한다. 아 로봇을 어 택배로 배달시키네. 택배 왔어요 하고 딱 도망가네. 두고 물건 두고.
아니 여러분들 수호마문의 길이라니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 저는 방어 따윈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박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나 방어 극혐이 일단 비추야. 그럼 내가 이런 거 고르고 있으면은 겐지 빼라, 리퍼 빼라, 맥크리 빼라, 솔저 빼라, 트레이서 빼라 이래? 애들이? 그냥 공격 4명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공격 4명 가면 팀이 싫어해? 싸움나? 혹시 공격 중에 한 명만 고를 수 있는 거야? 어! 나버지님 안녕하세요. 나버지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버지님 진주해야 됩니다. 태그가 어떻게 돼 있죠? 근데 시청자는 진주 안 봤습니다. 왜냐면 저격 때문에 영상을 못 찍습니다. 아, 삼삼이님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않나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쳐야 되죠? 이거 맞나요? 아, 잠깐만. 나 병신이야. 됐다. 대접이다. 야, 얘들아. 그걸 물어보고 싶어. 봐봐. 각각 영역당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 이게 한글이 되는구나. 나중에 저희 클럽 합방 할 때 같이 합시다. 제가 꼬시겠습니다. 나버지님 끼자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캐 써도 된다고? 아, 진짜? 아, 정말? 정말 개좋네. 대형 프렌치 차이점 맛집이라고요? 나버지님 저희 지금 방송 분위기 못 보셨나요? 지금 시청자들이 나보고 수호자를 하래. 나 이거 고르자마자 이거 잘할 것 같대. 진짜 자기들도 내가 맛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너는 집에나 있어라. 딱 보니까 수비야. 그렇죠. 아니야. 방어는 안. 아니 내 스타일 자체가 나가서 한 바퀴 도는 스타일이야 나는. 나는.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도 좋아해. 근데 나는 그런 전략 쓸 건데 남의 집에서 기다릴 거야 나는. 아니야, 겐지가 내 스타일이에요. 겐지가 내 스타일이야. 해봤는데 겐지가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막아주면서 겐지가 딱 내 스타일이야. 여기서 딱 하면서 여기서 싹 그냥 해요. 좋아. 딱 두 명 딱 처리하잖아. 이거 보세요. 겐지가 딱 내 스타일이야.
겐지가 딱 내 스타일이야. 공을 쓰고 진입해야 돼? 아까다 했어. 아까다 테스트 했습니다. 아까 다들 안 본 거야. 완벽하게 이해했었어요. 조겐지 갑니다. 조겐지. 그리고 실전에서 해보는 게 가장 뭔가 좋을지 알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 괜히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꾸 쉴드 시키지 마. 자꾸 방어 시키려는 게 눈에 보여 지금. 실전에서 해보시면 니 주제를 알아라. 그게 그렇지 않다. 니는 아니다. 그치? 딱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실전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